산화 도시개발이 9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. 지난 5일 한화 도시개발은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용인시와 한화건설 공동으로 SPC인 경기 용인 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시 청사 내에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.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총 사업비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. 연내 관리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16년 상반기 중 보상 공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한화도시개발은 용인 테크노밸리가 준공되면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화도시개발은 사전 입주 의향 기업을 모집한 결과 예상 분양 면적의 2배를 뛰어넘는 입주 의향 접수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